저는 다정학형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인천에 있는 비콘이라는 매장과 이제 저희 더주에 새로운 파충류들이 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친구들이 어떤 개체들이 왔는지 한번 소개시켜 드릴 겸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일단 항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바라고 바라시던 그 뱀들이 다양하게 들어왔는데 한번 어떻게 생긴 뱀들이 왔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콘스네이크들. 자, 일단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수량을 다 꺼낸 건 아니고요. 일부만 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콘스네이크가 몸에 있는 무늬가 약간 옥수수를 닮았대서 콘스네이크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이번에 들어온 애들을 한번 색깔을 보여드릴게요. 이 모프가 뭐죠? 크림슨 콘스네이크인데 마이애미 콘스네이크의 하이퍼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엄마 콘스네이크 하이퍼 버전.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오케이. 좀 적급한 멘트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크림슨. 이 같은 크림슨이라도 애들의 이런 패턴이나 색깔의 배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퀄리티라고 그런 건. 아, 이걸 쉽게 설명하는 거 아니니? 퀄리티. 그리고 이거 뭐예요? 요거는 에모리 레스네이크인데, 콘스네이크랑 가까운 종류예요. 아, 약간 쥐를 먹는 그런 뱀들? 일단 대체로 여기 들어온 레스네이크와 콘스네이크는 초보자분들이 키우기가 편한 뱀이에요. 얘네 같은 경우는 베이비를 기준으로 한 달에 핑키를 한 3마리에서 4마리 정도 먹거든요. 콘스네이크도 쥐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먹이값이 한 달에 아무리 못해봤자 2,000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얘는 모프가 뭐예요? 에모리 레스네이크의 알비노 모프예요. 이 친구는 분양가가 어느 정도? 지금 아직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한 10만원 내외로. 아, 10만원 내외? 않을까? 그러면 이번 이 알비노 에모리 이 친구는 저희 더주에서 데려가는 방향으로 할게요. 왜 이러십니까? 이거 일단 놓고. 잠깐만요. 자, 그럼 이것도 데리고 가야 돼? 이거는. 아, 이거 해달비노라서 같이 써야 되는 거야? 이거는 캘리포니아 킹스네이크라 해서 이제 킹스네이크, 뱀들의 왕이라는 뜻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뱀들을 먹기도 하는 그런 약간, 동족 보시겠네, 이걸? 아니지. 그건 동족이 아니니까. 어쨌든 같은 뱀들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킹스네이크라고 부르는데. 코가 웃기지 않냐? 얘네 같은 경우 색깔도 워낙 멋있고 다자라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뱀일 뿐더러 키우기도 편하고 먹성이 워낙 좋아서 이 초보자분들도 좋아할 뿐더러 생김새도 워낙 이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죠. 매니아분들도 사이즈가. 그리고 얘는 모틀리 버터라는 콘스네이크. 약간 버터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답게 색깔이 좀 느끼하게 생겼는데 워낙 귀엽고 이쁘게 생긴 그런 좀 초보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프 중 하나예요. 가격이 부담스럽지가 않고 일단은 뭐 유전자적으로 딱히 약한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시는 그런 모프죠. 그리고 뭐 여기까지 뭐 메인을 이제 보여드려야죠. 이제 비싼 종은 아니더라도 가격도 저렴할 뿐더러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모프 바로 스노우죠. 이제 하얀 뱀들을 하면은 사람들이 막 복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워낙 귀엽게 생기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하세요. 저희 매장에서도 언제나 인기가 많았던 게 이제 노란색이나 빨간색, 하얀색 계열의 뱀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탑을 달리는 인기를 자랑하는 게 바로 이 스노우라는 모프예요. 진짜 눈꽃을 상징할 만큼 색깔이 화려하고 또 이 분홍색의 눈이 또 워낙 귀엽거든요. 여성분들의 마음을 정말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평소 좋아하는 여성분께 고백을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 스노우 콘스네이크 한 마리 입양하셔서 선물 주시면은 뭐 좋은 인연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아니면 제 알바 아니고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아멜 크림슨. 얘가 이쁘다. 니가 듣고 있는 게 제일 이뻐. 알아요. 자, 아멜 콘스네이크도 색깔이 되게 이쁘죠? 이 캔디케인에 비해서는 색깔이 그렇게 막 밝은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얘네 같은 경우에도 정말 누가 봐도 이쁠 정도로 그렇게 좀 귀여운 뱀이죠? 이제 뱀들 하면 대부분 단색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좀 혐오감을 갖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 콘스네이크라면은 이제 색깔도 다양하고 패턴도 워낙 귀엽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뱀에 대한 편견을 많이 깨줄 수 있는 그런 뱀의 한 부류예요. 이 친구들 덕분에 사람들이 막 애완용 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죠. 자, 뭐 콘스네이크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레오파드 게코들도 일단 다양하게 들어왔다고 해요. 레오파드 게코도 제가 지금 한참 고르고 있는데 일단 어떤 레오파드 게코가 들어왔는지 이거 썬글로우부터 보여드리자. 이제 저희 매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썬글로우인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엄청 유명하신 분인 이제 론 트램퍼. 제가 말하려는데 말 끊지는 말아주세요. 싫은데요? 론 트램퍼라는 분한테 수입한 이 썬글로우라는 모프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가형 모프 중에서도 가장 이쁘게 자라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색깔이 정말 이뻐요. 이뻐요는 뭐야 도대체? 하이퍼텐저린에서 알비노가 발현이 되어가지고 이 썬글로우라는 모프가 나왔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 단색이 되어 자라면은 약간 노란색 계열로 자라는데 막 잡다한 무늬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인기가 많고 심플하면서도 가장 이쁜 모프죠? 이런 식으로. 자라면 진짜 이 풍성한 꼬리 때문에 보기가 좋아요. 얘네는 꼬리 고기가 제일 맛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랩터 알비노 이클립스. 파스텔. 파스텔 랩터.
아니 파스텔 랩터나 이클립스가 다른 거지. 헷갈렸다. 아니 똑같은 거 파스텔 랩터야. 어 얘도 되게 이쁘게 생겼다. 자, 개체들이 워낙 다양하게 왔어요. 이번에 그렇게 대량으로 오진 않았지만은 뭐 기본적으로 다 평소에 레오파드 개코 좀 브리딩을 하고 싶었던 분들께서 탐낼만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들 돌아왔거든요. 얘는 모프가 뭐지? 이것도 파스텔 랩터. 파스텔 랩터구나. 좀 신박한 거. 신박한 거? 오 레드 스트라이프 레이노트. 진짜 꼬리가 풍성하죠. 얘네는 꼬리에 영양을 많이 저장하기 때문에 밥이나 물이 없어도 장기간 동안 생활이 가능하고, 특히나 이 레오파드 개코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배변을 가릴 줄 알아요. 이제 본능적으로 지정된 곳에만 이제 배설을 하고, 또 밥을 안 먹어도 좀 장기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도 좀 그나마 편한 마음으로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생물을 키우는 만큼 어느 정도 책임감은 필요한데, 그래도 약간의 좀 부담감을 덜 수 있다는 게 레오파드 개코죠. 또 개체 간의 이런 색깔이나 모프도 워낙 다양하고요. 일단은 정말 순해요. 얘는 사람을 보면 막 공격하고 이렇게 저항하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레오파드 개코라는 거예요. 얘는 WY라 해가지고 이제 화이트 앤 옐로우라는 게 들어간 개체예요. 힘들어해. 간만에 운전하니까. 얘는 스노우 이클립스. 오 이쁘게 생겼다. 이 이클립스라는 게 들어가는 애들은 눈이 저렇게 새까매요. 화이트 앤 옐로우 레터. 오 얘도 이쁘게 생겼다. 하나같이 이뻐요. 그래서 평소에 이 레오파드 개코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께서는 이번에 많이 좀 개체들을 선택해서 가장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다 브리딩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골드골드 이클립스 스네이크 아이. 저희 매장에도 있는 모프인데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아이 중 하나예요. 아 제 영상 용량 때문에 더 이상 찍기 귀찮으니까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스노우 레터. 자 이번에 또 보여드릴 거는 이제 레드 콘 레드 호그노즈. 니꺼 보여줘봐. 내 게 짱이지. 저번 영상을 찍고 호그노즈에 대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많아져서 저도 이번에 호그노즈를 더 데려왔어요. 얘는 레드 호그노즈라 해서 색깔이 빨간색 개체인데 얘네들은 정말 독사처럼 생겼는데 위험하진 않고 또 귀엽게 생겼어요. 이 코가 돼지코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또 인기가 많거든요. 얘들은 좀 뭔가 꾸물덩꾸물덩 거리는 게 살이 쪄가지고 좀 약간 귀여운 매력이 다른 뱀들보다 많은 편이죠. 뱀들 하면 카리스마 때문에 많이 키우는데 이 콘스네이크와 호그노즈는 귀여운 모습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자 얘네 말고도 또 다른 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독사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독사 사육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 중 하나예요. 독사를 키우면서 이제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뭐 얘가 탈출했을 때 남들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독사는 절대 키워서도 접해서도 안 되는 물건이 아니라 그런 생물인데 이번에 그 독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할마에라 볼보아 해가지고 정말 독사처럼 생긴 보아뱀을 수입을 했어요. 얘네 같은 경우 외형이 워낙 카리스마가 넘쳐가지고 이제 누가 봐도 독사처럼 생겼어요. 이제 야생에서 독사를 의태한 거죠.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보아뱀이어서 독도 없을 뿐더러 카리스마도 있고 또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좀 한참 막 떠오르려는 그런 느낌의 파충류예요. 뭐 그렇게 인기 많은 건 아니고. 근데 아니, 저희가 근데 이뻐 진짜. 아니 지금 핵심만 말하는 거니까요 잠시. 이번에도 한 쌍이 들어왔어요. 이제 이게 밝은 게 수컷, 어두운 게 암컷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또 난태생이라 해서 새끼로 나는 뱀이거든요. 저도 이번에 한번 브리딩을 해볼까 분양을 할까 고민 중이긴 한데 저희 비콘과 더주에도 이 친구들이 들어온 겸 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또 영상을 찍었어요. 생긴 게 진짜 독사처럼 생겼어요. 근데 얘네가 생긴 건 이래도 약간 좀 땅속에서 지내는 걸 좋아하는 지렁이 같은 친구들이어가지고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을 뿐더러 키우기도 좀 재밌죠. 먹이도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먹이에 대한 부담감도 좀 없는 편이에요. 수컷과 암컷 이제 한번 메이팅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죠. 성공시키게 된다면 이번에 한국에선 거의 처음으로 다 성공시키는 것 같은데 아 한번쯤 꼭 도전을 해서 좀 명예를 거머쥐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친구보다 약간 좀 작은 종인 바로 바이퍼 보아. 얘도 이름 그대로 바이퍼라는 게 독사라는 뜻이거든요. 저희 더주와 비콘에도 이제 소량 들어온 그런 개체들인데 야생에서도 좀 귀한 종이에요. 그래서 항상 데려오기 좀 어려운 그런 좀 까다로운 케이스죠. 얘네는 되게 습한 환경을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바닥재를 습하게 꾸며주시고 온도도 한 27도 정도로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아 이번에 좀 많이 데려오고 싶었어요. 한 10마리 넘게 데려오고 싶었는데 저희 매장과 비콘 매장 다 오셔도 개체들이 워낙 소량만 있으니까 서둘러서 데려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얘네도 워낙 귀엽고 좀 짤막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파충류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줄 드릴 괴물은 자 말레이시안 홈프로그라 해서 제가 저번에 영상에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사이즈를 제대로 안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아 왜 그래 이게 말레이시안 홈프로그라는 개체의 암성체예요. 진짜 무지막지하게 크죠. 얘네는 진짜 온순할 뿐더러 색깔도 모양도 생김새도 정말 독특한 개구리예요. 근데 크기가 아마 이 종내에서는 가장 클 거예요.
보이시죠? 가시가 딱딱해 보이지만 상당히 말랑말랑해. 보면 눈이 막 말랑말랑해요. 여기. 얘네 허접 계열이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온순할 뿐더러 키우기도 쉽고 약간 재미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약간 소심한 편이기 때문에 그게 약 조금 문제기는 해도 뭐 키우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안 되니까요. 좀 사육장을 멋있게 비바리움처럼 꾸미고 싶은 분들께서 정말 선호하는 파충류죠. 어떻게 꾸미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다가 넓은 사육장에서 키워주시면은 진짜 거실에다 뒀을 때 그림 같은 배경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개구리들이죠. 아, 아무튼간에 영상의 용량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찍기는 좀 애매하고 저도 그만 집에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번에 레오파드 개코니, 인도네시아 파충류, 그리고 콘스네이크들 다양하게 비콘과 더주에 많이 입고가 됐어요. 뭐 그 외에도 다른 그 주변에 있는 파충류샵에도 다양한 파충류들이 있으니까요. 추석 연휴간 좀 가족들이랑 노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런 좀 독특한 취미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매장 추석 연휴 때 내내 운영하고요. 특히 이번 주말에 열리는 비콘 페스티벌에 더주와 비콘이 함께 행사를 하니까 비콘도 말 끊지 마시고요. 정도입니다. 말 끊지 마시고 비콘도 휴일이 없습니다. 자, 뭐 평소에 방문하고 싶었던 분들께서 언제든지 방문해 주세요. 자, 영상 말고 비콘 오세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더주 말고 비콘 오세요.